MBTI 일상 관찰 일기, P는 알 수 없는 J의 하루, 계획적인 J와 자유로운 P, 판단형 J와 인식형 P는 정말 많이 다른 걸까? P는 이해할 수 없는 J의 하루는 어떤 느낌인지 분석해봅니다. 이번 주말 달콤 영화관 영화 MBTI 저스 파이널 11시, 8명 내가 예매할게. 오, 에티제 멋져. 고마워. 에티제 총대님, 맞자. 최고. 점심은 뭐 먹을까? 근처 맛집 별모양 떡볶이, 희재면호, 쿠키파스타, 제트레스토랑이다. 오후에 강탈출 가기로 했지? 응, 강탈출 어둠의 미술관이랑 학교 좀비탈출 예약했어. 강탈출 근처면 희재면호기나 쿠키파스타 어때? 난 둘 다 좋아. 나도! 쿠키파스타, 제트메뉴도 맛있어. 우리 8명이라 안전하게 예약하는 게 편할 듯. 에티제가 예약할래? 오케이. 저기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아. 2시 쿠키파스타 예약했어. 3번 출구로 나오면 편함. 다들 늦지 말고 10시 반까지 달콤 영화관 10층 입구에서 만나자. 다들 내일 봐. 약속 날짜 전에 쿠키파스타 메뉴랑 후기 찾아봄. 오전 10시. 난 이제 출발. 나도 가는 중. 다섯 정거장 남았어. 오전 10시 반. 여기. 빨리 왔네. 표 미리 찾아놓음. 밥콘 먹을 사람. 오전 11시. 달콤 영화관 영화 보기. 오후 1시. 진짜 재밌었다. 너희랑 같이 봐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마지막에 주인공 답다. 너무 호소편 노렸지. 시간 애매하게 남았는데 예약 산책하는 건 어떨까? 그래, 가는 길에 올리브원 들리자. 올리브원 50% 세일한다. 오후 1시 반 올리브원. 오, 나 이거 사야지. 이것도 좋네. 너도 사게? 살까? 이거 귀엽다. 이것도. 이제 슬슬 이동하자. 지금 가야 5분 전에 도착할 듯. 오후 1시 55분 쿠키파스타. 8명 예약했어요. 미리 예약하니까 좋다. 그러게. 에티제야, 수고 많았어. 맞아, 최고. 여기는 이게 맛있대. 이거랑 이거 시켜서 나눠 먹자. 좋아. 오후 3시. 방탈출 5시 예약이라 여유있는데 뭐 할까? 카페 갈래? 이 근처에 양봉 카페 있는데 가볼까? 재밌겠다. 거기도 예약해야 될걸? 잠깐만. 아, 지금 가도 할 수 있대. 가볼래? 좋아, 양궁 해보고 싶었음. 오후 3시 반 양궁 카페. 우와, 나 처음 해봐. 나도. 재밌다. 다들 다 시합할래? 뭐 시합이야. 방탈출도 4명씩 나눠서 들어가니까 팀 나눠서 시합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둠의 미술관 멤버 이쪽으로 와. 좋아, 우리가 이기자. 미술관 팀 파이팅. 오후 4시 반 이동 중. 아, 난 운동 신경이 없나 봐. 평소에 운동 좀 해. 처음 한 건데 그 정도면 잘했지 뭐. 나도 처음 함. 처음 한 건데 네가 너무 잘한 거야. 재밌었으면 됐지. 방탈출도 우리가 이길 건데 어쩌냐. 방탈출은 이긴다. 오후 4시 45분 방탈출. 5시 예약했어요. 방탈출은 단서 찾는 게 포인트야. 일단 들어가면 단서부터 막 찾아야 돼. 문제 여러 개 나오니까 각자 잘하는 분야로 나눠서 풀자. 무서울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갑자기 좀비 튀어나오진 않겠지? 좀비 진짜 나온다고 하더라. 넌 숨어서 문제 풀어. 어둠의 미술관이랑 학교 좀비 탈출. 오후 6시 방 탈출. 야! 드디어 탈출했다. 3분 남기고 탈출. 이제 나오는구만. 우리가 이겼다. 벌써 탈출했어? 우린 5분 30초 남기고 탈출. 단발의 차였군. F제가 겁이 많아서 완전 불리했어. 변명은 통하지 않지. 1대1이니까 게임 한 번 더 해서 진팀이 치킨 사기 어때? 볼링할래? 그건 네가 잘하는 거잖아. 포켓볼 하자. 다들 잘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공평하게 인형 뽑기 하는 건 어때? 난 찬성. 오후 7시 인형 뽑기. 한 팀당 도전 기회는 딱 한 번이다. 대표 한 명만 뽑아. 대표가 둘 다 실패하면? 그럼 그냥 무승부로 하면 어떨까? 난 인형 뽑기를 잘 못하니까 몰이야. 자신 있는 사람? 내가 해도 되긴 하는데 잘 못해. 내가 한다. 인형 뽑기는 기술이야. 우린 누가 하지? 인형 뽑기 잘하는 사람 있어? 내가 할게. 둘 다 실패함. 무승부. 치킨은 엠빵이야. 그래도 둘 다 잘했어. 저거 조작한 거 아니야? 원래 요래요래하면 뽑혀야 된다고. 오후 8시 피제 치킨. 거의 다 왔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지름길이야. 오, 진짜네. 배고프다. 빨리 시키자. 오늘 진짜 재밌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놀았더니 더 재밌었어. 다음엔 방탈출 바꿔서 도전해볼까? 니네도 학교 좀비 탈출 한번 해봐. 너네 몇 분 남기고 탈출했지? 3분. 무조건 3분보다 일찍 탈출하자. 헐, 좀비 탈출 무서울 것 같은데.
저거 진짜 무서워. 오후 10시 카페. 난 커피 먹고 가려고. 그럼 나도 먹고 갈래. 이 근처 카페 중에 카페몽상이랑 달달구리 괜찮음. 카페몽상도 괜찮고 달달구리도 좋네. 저기 가자. 메뉴 다양하고 맛있어. 난 정리할 게 있어서 먼저 갈게. 나도 먼저 갈게. 카페 수다. 요즘 이런 일도 있더라. 진짜? 아, 이거 이래서 그런 거네. 오후 11시. 다들 잘 들어갔지? 오늘 재밌었어. 금액 알려주면 바로 보낼게. 총 54,500원씩 이쪽으로 입금해. 입금했어. 하트. 고생 많았어. 입금 완료. 선배 고마워. 입금했어. 다들 푹 쉬어. 전원 입금 확인. 다음 방탈출 일정 잡자.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음 편한 제이였다. 판단을 먼저 하고 따라가는 것을 즐기는 제이지만 소소하게 즉흥적인 놀이들도 많이 한다는 거. 주관적으로 분석해본 제이들의 일상이었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